제가 좀 출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11월 13일부터 청도에서 열리는 세천사일로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또그 준비를 위해서 또그 전후로 있는 또 집회를 위해서 제가 오늘 떠나서 조금 이번에 길게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로서 또 여러분을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내일의 약속을 할수 없는 인간들 아니에요?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화해 부인은 하루하루를 엄숙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날마다 근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들을 써놨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흐트러지게 일합니까? 신경 바짝 쓰고 정신 차리고 일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매일이 근무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누구 앞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태어나서 그저 살다가 죽는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회사에, 복음 사업에 우리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분의 말씀에 듣고 그분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봉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도 이 땅에 선교사로 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사신 삶처럼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고안한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는 한 일원으로서 정말 근무하는 사람처럼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사는 이 시간이 저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참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배우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고 먹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사람에게서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는 그들의 길을 우리도 그들에게 배우고 듣고 그들처럼 살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갈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오늘 이 순간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참중증 환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다 죽는 걸로 선고받고 있는 병인데 이것이 하루하루 회복이 보이지 않고 점점 힘들어가고 앞이 어두워질 때 과연 이분들의 심정이 어떠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때로는 좌절되고 절망되고 고통스러울까? 그칠 수 없는 통증으로 신음하다가 이 통증으로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 심정이 어떨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 경험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많은 분들 그들의 심기가 어떠할까? 지금 여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씹어먹지도 못해서 저보로 물로 마시고 계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저분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끊어진 것 같고 내 몸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솟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제 우리 조영 집사가 저 보고 그래요.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보이다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밝고 행복하고 항상 웃고 기쁘고 희망에 찬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을 거다 그래. 제 옆에서 항상 이래 저를 보면서 아니 눈이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힘차게 그날 그날을 자기 할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마 세상에 없을걸 그래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솟아오를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사는 길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거 그냥 함부로 살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죽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주님과 가장 밀접하게 하나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주님과 가장 가까울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 순간에 잠들기 원합니다. 저 그렇게 잠들고 싶어요.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죽음이라. 그러면 그렇게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일까? 어제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죽는 것도 좋아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연결된 상태에서 죽으면 그것도 참 복된 죽음이죠. 저도 그것도 좋겠지만 내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젠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제 마음이 가장 은혜로 100% 이타적인 사랑으로 있을 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100% 이타적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좀 이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행한다면서도 자아가 나갈 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은 영혼들 앞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때, 또 보이는 청중이 없지만 보이지 않은 수많은 청중을 향해서 제가 마이크 앞에서 이 녹화를 하게 될 때, 제 마음이 진실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가서 저 영혼들이 이걸 박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면 만나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기쁜 소식이거든. 소산할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인생이 그런 절망적인 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내 인체에 그런 병이 오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 절망적인 병이 생겼을 때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사면이 깜깜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위를, 위로부터 열려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저를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땅에는 제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30대에 이런 엄청난 제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늘로부터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서 제가 보게 됐을 때 저는 거기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리로 오라. 여기 길이 있잖아. 왜 그 험한 가시덤불 엉큰기 속을 자꾸 휘짓고 들어가느냐. 주님이 길을 내주신 그 길로 가면 얼마나 평탄할 텐데. 여러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덤불 엉큰기 바위 돌뿌리가 다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큰키와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고통스러운 장애물들이 내 인생의 앞길에 놓여 있다면 거기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병이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길이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열어주시고 자 이리로 오너라. 여기에 길이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길이 착 열려요. 길이 열립니다. 사탄은 중간중간에 또 방해물을 갖다 놓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그 이너머에 열려있는 길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 안 합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하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다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 인생 경험 얘기, 제 신앙 경험 얘기예요. 저는 마치 제 인생 길이 깜깜한 터널에 여러분 터널에 요즘에 전기가 켜져 있지만 그 깊은 길고 깊은 터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디에 길이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터널에서
오직 하나님께 길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주는 그 빛, 그 빛,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온 그 인생.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여기 김 부장님께서 저녁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길이 어두울 때 자기가 그 핸드폰에 후레쉬를 가지고 우리 하늘분들이 밝기를 비춰주시고 숙소까지 안내하시는 이런 모습이 자주자주 보이잖아요. 그 불빛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등불,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준 그 빛은 원래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온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 그게 길이었어요. 그게 길이었어요. 아직도 사면은 깜깜하고 뒤를 돌아봐도 깜깜하지만 아직도 내 앞에는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터널 입구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밝아오잖아요. 밝아오니까 훤하게 빛이 점점 밝아져서 사면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을 따라 걸어올 때에 바로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이 빛이 무슨 빛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수 있는, 그래서 정오의 태양을 바로 보듯이 환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제 인생 얘기예요. 이게 제 신앙 간증이에요. 저는 실제로 내가 만난 예수님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를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면 발걸음을 옮기고, 깨달아지면 발걸음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다가 내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따라 걷고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나는 거기서 죽어도 감사하다 이 말이죠. 나는 이왕에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서 내가 한 번은 죽음을 맛봐야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살다가 빛 가운데서 인생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순간이 그게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가시던 불 엉큼기 길도 아닌 쪽으로 헤매고 헤쳐나가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힘들고 고생하고 과로하고 잘못 먹고 인간관계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길 아닌 쪽에서 내가 지금까지 헤매다가 이 병이 들었다면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하세요. 만약에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걸 결정을 못하고 내일도 그걸 결정을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수명이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구해주십니다. 구원은요, 오래 믿고 잘 믿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꼭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추위와 죽음과 배고픔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나중에 옥살이 하다가
사형을 당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구원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까지 끊게 되는 그런 구원도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고 저 사람처럼 알아야 돼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빛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의 어떤 열매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짧은 사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때에 한평 강도와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솟아날 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멘. 만약에 이 길이 저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일을 감히 시작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하다가 그저 실족하고 중단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 가지각색의 사람들 만나보면 힘든 사람 많고, 환자들이 다 맨날 나아가지고 행복하게 나가는 것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죽음의 그 흔적을 보고 내보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런 사람에게도 줄 복음이 있어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델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환자가 서울에서 왔는데, 개신교의 권사님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런데 남편이 환자예요.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30년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2년 전에 암이 걸리고 나니까 교회로 나왔답니다. 자, 우리 앞길에 방해를 놓고 있는 장애물이 암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니 돌아서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게 길이 아니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할 때는 바로 돌아서면 돼요. 그분은 참 현명한 분이죠. 아, 내 아내가 저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마냥 살 것처럼 내가 세상을 보고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보고 갈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항상, 여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를 다 해야 돼. 무슨 죄를 짓는지 자꾸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거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부인이 옆에서 자꾸 남편을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분은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그 생활에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한 분은 자기 부인에게 이제 마지막 다 돼가니까, 내가 옛날에 그 내 친구에게 돈을 2만 원 구수고 안 갚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당신이 갚아라. 그렇게 이제 유언, 비슷한 유언까지를 하면서 자기는 죄를 다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한 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 또 혹시 남은 게 있어갖고 내가 구원 받을 게 아닌가, 죄를 찾아내느라고 그냥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권사님이 베델 소식을 듣고 베델에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이미 그때는 기울어져 가고 있고 얼굴이 얼마나 창백한지, 위암 환자가요,
살이 쏙 빠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키도 큰 남자가 이목구비가 참 이쁘게 잘생긴 분이에요. 살이 쏙 빠지고 나니까 이 얼굴이 꼭 해골처럼 뼈만 딱딱 남는데 그래도 참 잘생긴 얼굴이라. 아, 그 자기 남편을 모시고 딱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제가 보는 순간에 야, 이분이 곧 돌아가시겠는데 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근데 부인이 한사코 거기를 가야 산다고 해서 권해서 모시고 왔기는 왔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이래갖고 배달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얼마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대충 등록을 하고 방을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놓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분하고 차분히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담도 하지 못하고 일단 방으로 먼저 안내를 하고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꾸 바쁘니까 제가 이제 바쁜 일을 하다가 하룻밤 잤어요. 잤는데 뒷날 아침 먹고 나니까 막 사무실 방을 톡톡톡톡 두드려 급하게.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부인이 와서 아 원장님 큰일 났어요. 제 남편이 지금 이상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그 방으로 가는 순간에 제 마음에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한 가책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이분이 곧 잠드시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정신이 맑았을 때에 어제쯤이라도 내가 이분에게 이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딱 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구나. 이렇게 빨리 또 갈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이래 딱 누웠는데 손을 이래 가슴에 이래 얹어놓고 누웠는데 눈을 떠라 해도 눈도 안 뜨고 말을 해도 해도 말도 안 하고 들리세요 해도 반응도 안 해요. 그 반응할 수 있는 기력이 이제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들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게 다 기운이 빠지고 말문까지 다 닫아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 그러죠. 듣는다. 표현은 못해도 반응은 못해도 듣는 귀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들으면서 그래 마지막까지 죽음 직전까지라도 복음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끝까지 우리의 청각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게 최후까지 열려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딱 이 사람 보니까 지금 이분이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그냥 반드시 누워있는데 딱 진짜 송장 같아요. 눈 딱 감고 있으니까.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라도 열려 있으면 마지막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이래 가슴에 얹고 있는 이 손을 제가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지금 제 말이 들리시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똑똑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생님이 지을 죄와 가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할 것이다. 그 부활을 할 때 우리는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가지고 죽으셔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 이 육신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산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 송장같이 누워있던 사람이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잖아요. 그분이 도로 내 손을 잡아요. 내 두 손을 꽉 잡더니 제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는 거라.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느낌.
처음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벌떡 제 손을 잡고 딱 일어나서 침대 위에 앉으시더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가? 지금까지 아내가 당신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죄를 다 찾아내도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것 같답니다. 여러분, 회개 다 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예리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희망 없구나, 이대로 나는 절망이구나.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죄가 끝날지도 모르는 죄, 내 속에 거하는 깊은 죄성, 그거 우리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다고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을 알면서, 아, 내가 진짜 회개가 다 됐을까? 진짜 내가 죽으면 천당을 갈 수 있을까? 자기 부인에게서 들은 말대로 그게 몹시 불안했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이해를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하다가 보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조차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줘야지. 네가 회개하고 나한테 나와서 나를 믿어, 이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다 생명줄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네가 붙잡으면 내가 끌어내줄게. 그게 생명줄, 하늘이 보낸 생명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정신이 들어가고 감사하다면서 자기 얘기를 졸졸졸 하는데, 지금 제가 했던 그 자기 부인이 했던 그 얘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내가 천당을 갈지 못 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속에서 자기가 꺼져가고 있는데 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 맞지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최후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간직하고 사세요. 얼마나 살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잠드시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받자고 하는 겁니까? 응? 왜 제가 이 일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 길을 제가 걸어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이 복음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이 순간에 꼭 붙잡으세요. 됐습니까? 아멘. 붙잡았습니까? 아멘. 그럼 죽어도 괜찮아. 아멘.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만나는 환자들에게, 지금 이 몸은 회복하기 어려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많이 살았으니까 그거 감사하고, 지금 죽었다 생각하고, 내 육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죽어버리면 다시 부활한다. 신앙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자, 이 말이지요.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 의료선교를 한다고 할 때 의료선교사의 자질이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의 경험을 해야 의료선교사의 자질이 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내가 가진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를 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세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죄인이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볼 거 아닙니까? 환자를 환자로만 보면 뭐든지 갖다가 붙이고 싸매고 만지고 먹이고 해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접근한다 이 말이죠. 그 병이 생긴 원인이 뭔데? 그게 죄인데. 그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순종이 있어서 건강 회복을 할 텐데 환자를 보면 그냥 그 병의 증상을 고쳐주려고 이것도 갈아먹이고 저것도 짜다 먹이고 이런 것도 해주고 저렇게 붙여주고 침도 맞고 주무르고 별걸 다 해가지고 환자를 고쳐주려고 환자를 가지고 놀면 환자 목숨도 잃고 영생도 주지 못합니다. 예전에 의료 선교 이 사업을 할 일꾼들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마음으로 죄인을 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환자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지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치유자고 구원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료 선교사가 할 일이라.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세미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나만 먹고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는 거 그거 이제 그 나라는 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의무고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까지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복음을 받고 만약에 마음이 거듭났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어서 좀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가정에 가서든 교회 가서든 이웃에 가서든 의료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병 고쳐서 예수 믿으세요도 좋겠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